다시 여기부터 여기서 뒤쳐도 백. 아 그래 가. 비켜줬어요. 왜 그래 요 그래요? 저건 물병 차 문 닫는 소리가 아니고 물병 마시다가 내려놓는 거예요. 이때 한번 들어왔어요. 차를 세웁니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선배님 밭을 봤잖아요. 선배님 안 보셨어요? 응? 지금 일부러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? 깜빡이 켰잖아요. 깜빡이 켰잖아요. 거기서 확 들어오면 깜빡이 내가 어 지친 차선데 내가 뒤져야 돼? 안 들어왔잖아요. 안 들어왔잖아요. 왜 들어왔어요? 나 안 들어왔어. 난 보고 있었거든. 야, 너 아까 반말하고 지금 욕하고 뭐 하는 거냐 지금? 어? 야,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뭐 잘못했냐고. 경찰에 신고합니다. 깜빡이 켰고 나 안 들어갔는데 왜 빵했냐 이러고 따지는 거야 앞에 와서. 차들 비키라 그러고 내가 깜빡이 켰고 나 차선 넘지 않았는데 왜 빵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니 깜빡이 키면 다야 라고 이제 그때 맨 시비가 나는 거예요.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. 경찰에 경찰 지금 보복운전 신고하는 거예요. 앞에 차를 빼서 댑니다. 바로 잘 보세요. 아, 이제부터 네. 네 맞네. 네, 3단지 맞아요. 네 3단지 나도 차를 세우고요. 네. 네. 잘 보세요. 잘. 어? 아, 저 뭐 한 것도 없어요. 아니 지금 죄송한 뭐 무슨 신고를 했는데 뭐 이런 거나 신고를 무슨 소리 하는데? 처음 다시요. 여기요. 가만히 생각하면 좀 고민스럽죠. 네,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경찰은 곧 올 거예요. 자 이제 다 보세요. 손을 내리고 무장 해제하고. 아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아니다. 어? 네. 아 저 뭐 한 것도 없어요. 아니 지금 죄송한 뭐 무슨 신고를 했. 자. 뭐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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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될까요? 보복 운전 후 급사과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운전자분이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 같죠? 예. 일 서로 악수하고 지나갑시다. 이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건 계속 가야지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보복 운전 후 급사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저한테 질문하 있어요.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. 투표 시작! 서로 악수하고 지나갑시다. 잘못했다고 그러는데, 네, 고개 90도로 숙이면서, 네, 88%. 계속 가야지. 12%. 보복운전 인정되겠습니까? 보복운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앞에서 브레이크 잡는 데서 다 보복운전이 아니에요. 여기서요. 뒤에서 빵 한 거, 그거는 뭐, 그냥, 아주 오랫동안 한 거 아니니까 난폭운전죄는 아니죠.
욕한 것도 그거는 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도 안 돼요. 여기도 깜빡이 들어오죠? 여기 한번 이렇게 했어요. 이거 겁먹을 정도는 안 해요. 아유 쌩쇼하네. 이거 보복은 아니에요. 이거요 진로변경 방법 위반. 뒷차에 부담되게 들어왔으니까 3만원 10점. 그 다음에 가서 여 멈춘 것도 급제동은 아니에요.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번 끼어들고 앞에서 급제동, 이어는 급제동, 난폭운전죄 그쪽도 아닌 것 같아요. 젊은 분이 형님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성질 좀 죽이고 삽시다. 그래서 악수 딱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해프닝입니다.